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오의 힘이 나타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죠. 第2次 세계 대전의 도끼니 독일인과 유대인을 600만 명모 격살했습니다. 말이 600만 명이지 그 사람을 600만 명이나 죽인다는 것은 그리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간단히 600만 명도 이해는데스가 사람을 600만 명모 죽이는 것은 간단한 것도 되와 나인데스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그 하나는 유대인들을 죽여야만 하는 사람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카레르나카데 모토모 오키나 몬다이 토이노와 유다야진을 코로사나케레바 나라나이 토요 히토비토노 료신다타소우데스.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 보통 사람은 양심의 이 가책을 받기 마련이죠. 죄미노나이 히토비토 코로스 코토와 푸츠노 인겐니 토테와 료신이 가샤크를 간지르 코토다카라데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 학살이 학살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고유両親があるので、この虐殺する計画が順調に進みませんでした。 그래서 독일은 이와 같은 큰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도의 그 심리적인 그 전술을 썼다고 합니다. それドイツはこのような人々の良心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巧妙な心理的な戦術を使ったそうです。 그것은 강제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収容所の中でトイレを作らないことだったんです. 그러니까 수만 명이 있는 그 수용소 안에 화장실은 하나만 이렇게 짓고요. 수만 명이 収容されているその収容所の中でトイレはたった一つだけ建てて.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했답니다. トイレに行く時間を10分に制限したそうです.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많은 유대인들이 화장실에 가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장실에 가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수용소에서의 하루 일과 그 노동의 일과를 마치면은 수용소의 그 숙소에 갇히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수용소의 1일의 일과가 끝나고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이 배변의 고통, 화장실에 가고 싶은 이 고통에 굉장히 이렇게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すると、すぐに彼らはトイレに行きたい、その排便の苦痛に苦し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결국 자신들이 자는 그 숙소 안에서 배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彼らは自分たちがその寝ているその床の上にもう排泄をせざるを得ませんでした.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 좀 더럽지만 똥 오줌으로 인해서 그 몸이 더럽혀져 갔습니다. 彼らは自分たちの本当に汚い話なんですが、うんこやおしっこによって自分たちの彼らが体が汚れていきました.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이런 일을 그 통해서 노린 것은 바로 인간의 자존심에 말살이었다고 합니다. ドイツ人たちがこのようなことを通して狙っていたのは人間の自尊心の抹殺だったのです. 그 냄새나는 그 배설물에 더럽혀진 그 인간은 汚くてその匂うその排泄にもう汚れている人間は 인간으로서의 그 긍지, 그 자존심을 상실 잃어버리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人間としての誇り、その自尊心を失っていく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 그와 같은 자존심이나 긍지를 그 잃어버린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 するとそのような人間に対する自分に対する自尊心、そして誇りをもう失った人間を殺すということは 마치 소 돼지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게 된답니다. 무시야 あの豚を殺すことと同じように思われてしまうそうです. 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그 심리적인 그 가책, 양심의 가책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それで人を殺すという心理的な呵責が少なくなるからだそうです. 또한 그 자존심을 그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 그 스스로도 また自尊心を失ってしまった自分たちもユダヤ人自分たちも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그 삶의 그 애착을 포기하고
쉽게 죽음에 자기 자신들을 던졌다고 합니다. 最後までここから生き残ろうとするその命に対するその愛着をもう諦めてしまい、たやすく死に自分を任せてしまったのでした。그런강제수용소에서살아남는것은기적중의기적이었습니다。ですからそのような収容所の中で生き残るということは本当に奇跡だったのです。그래서그기적을위해서유대인들은그수용소에서의그두가지수용소의원칙을깨닫게되었답니다で、その収容所の中で彼らは奇跡を残すため、その奇跡のためにユダヤ人は自ら悟った二つの原則があったそうです。그두가지의원칙을행하는자만이살아남을수가있었답니다。この二つの原則を行った人だけが生き残ることができたそうです。그첫번째가빵의원칙이었답니다。第一は빵の原則でした。그러니까빵한부석이라도더먹어야만한다는거죠。ですから一切れのもうパンくずでももっと食べ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그리고체력을유지하기위해서체력을유지하기위해서극도로이렇게움직임을이렇게절제해야만했다고합니다。また自分のエネルギー、体力を維持するために動くことをもう極端に自制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でした。그리고두번째원칙이바로세수를해야된다는것이었습니다。そして第二番目の原則というのは顔を洗うことだったんです。살려고하는사람은그얼굴을씻어야했답니다。生き残ろうとする人は顔を洗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그러니까세수를하지않는사람은그누구도생존할수살수가없었다고합니다。顔を洗わない人は誰一人生存すること、生き残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そうです。우리가빵의원칙은이해가될수있잖아요。皆さん、パンの原則はなんとなくわかりますよね。먹지않으면당연히죽게되니까。食べないと死んでしまうから。그런데살기위해서왜세수를얼굴을씻어야했던것이까しかし生き残るためになぜ顔を洗わ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그수용소에는여러수용소가많이있잖아요。たくさんの収容所があったんですが、그수용소에서는4시가되면은그물한컵이배급이되었답니다。その収容所ごとに午後4時になると一コップの水が配られたそうです。이것이실제수용소에서사용되었던그물컵입니다。これは実際その当時使われていたコップです。그러니까생명의위협을받고있는사람들에게는이물한컵은그생명을의미하는것입니다。命の危機にさらされている人々にとってこのあのこのあの水というのは本当に命を意味することでした。で、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살아남으려는사람들은이물을반만마시고남은반의물로얼굴을씻었다고합니다。しかしそうにもかかわらず生き残ろうとする人々はこの水の半分だけを飲んでその残りの半分で顔を洗ったそうです。제수복에그물제수복을물에적셔서먼저이를닦고얼굴을닦는답니다。自分の収入の服に水を濡らしてまず歯を磨きその次に体を洗っていたそうです。그리고차례대로온몸을닦아나아갑니다。どんどんどんどん自分の体を洗っていたそうですね。그러나그옴을배설물로그더럽혀진몸을이반컵의물로닦는다는것은사실불가능한일이죠。しかし本当に汚いその排泄物がもうついている自分の体、顔をこのほんの少しの水で洗うということは不可能なことだったんです。도대체이것이과연무슨의미가있단말있단말일까一体これが何の意味があるんだろうか이렇게한다고우리가과연깨끗해질수있는것일까こうするからといって一体私たちは本当にきれいになることができるんだろうか괜히귀한물만그낭비하고쓸데없이체력만낭비하는것이아닌가こうすることは水だけを無駄にし力だけを使う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차라리씻는것을포기하고다마셔버리는것이생존을위하여더합리적인일이아닌가むしろ洗うことを諦めてこの残りの水も飲んでしまうことが生きるためにもっと効率的なことではないだろうか이와같이의심하며이씻는것을세수하는것을포기하고물을마셔버리기시작한사람들은며칠이못가서모두죽어버렸다고합니다이와같이의심하며갑도오보에얼굴을씻기를포기한사람들은그래서술에취한사람들은뭐몇일도지나지않은후에죽어버렸다고합니다그러면왜얼굴을씻지않은사람들이이렇게죽어가는것이었을까요여러분왜얼굴을씻지않은사람들은죽어버렸다고합니다유대인학설에대해서연구하는사람들이이반컵의물로세수하는것이
생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구를 했답니다. 유대인의 객사츠를 연구する 人々가 半分の 나머지 半分の 물에 顔을 알아올 것과 이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를 했다そうです. 그 연구 결과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연구의 결과,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의 유해다ということが 分かったそうです.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들을 향하여 총을 들고 있는 그 독일 군들을 향하여 신의 수용소の中で 자신들에게 向かって もう 銃을 向けている その 독일군에 대해 반컵의 물을 들고 유대인들은 이를 닦았습니다. 한분의 물을 持って 유대인들은 歯を 磨きました. 얼굴을 닦고 몸을 닦았던 것이었습니다. 顔を洗い 体を 洗っていたのです. 근데 그것이 바로 일종의 저항하는 저항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사니 그それが いわゆる 대거스러 공기, 대거 공기だったそうです. 그러니까 자신들에게서 인간의 존엄성, 존귀함을 박탈하려고 하는 그 독일군들을 향하여 自分たちに対して その 인간의 도토사를 奪おうとする その 相手の ドイツ군に対して 우리는 인간이다. 私たちは 人間だ.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라는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は 動物ではないのだ という 叫びだったのです. 그 자존심이 그들 스스로에게 생명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그들을 생명으로 이어가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컵의 물로 세수를 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半分で 顔을 알았다 人だけが 生き残る 것이 되었다そうです. 그러니까 생존의 기적은 인간의 자존심을 포기한 사람들 ですから皆さん生存の奇跡というのは人間の自尊心を諦めた人々즉 식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つまり洗うことを諦めていた人々には現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 죽음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살아남은 레빈스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책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의 유대인의 수용소の中で 生き残れた その 레빈스카という人が 彼の 本に このように 書いてあります. 나는 매일 반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저 다 마실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私は 매일 残りの 半分の 水を 持って これで 洗うべきなのか それとも 飲んで しまうべきなのか 悩んでいた.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컵의 문을 들고 독일군 앞에 섰다. しかし私は毎日自分と戦い残りの半分の水を持ってドイツ軍の前に立った.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얼굴을 씻으며 무언의 함성을 질렀다. そして彼らの前で顔を洗い無限の声を上げた.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겠다. 絶対にお前らの意図通りには死なない.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난とかして 生き残り この 残酷な 現実の 証人になるのだ. 그러나 만일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しかしもし 生き残ることが できず 死んでしまったとしても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짐승처럼 죽어주지는 않겠다. 私は 絶対に お前らの 意図通りに 動物の ように와 신이와 しない.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인간으로 죽겠다. 最後まで 人間らしく 生き 인간として 신느다다.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것이 확 올라왔습니다. 다시와 このところ 読んで いくうちに 自分の 心の 奥底から なんか 熱いものが 込み上がってきました.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눈물이 이렇게 왈칵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それと同時に 涙が ポロッと 出てきたんです. 온몸에 전율이 막 흐르면서 1, 2분 동안 밖에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시바라크 私は 体中に 電流が 流れ しばらく 止めなく 涙を 流していました.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心の奥からは このように 叫んでいたのです. 그래 이것이다. そうだ これなんだ. 바로 이것이 これなんだ. 이것이 정답이다. これが 正解だ.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거구나. このように 戦わなければ いけないんだ. 죄의 더러움을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모습. 죄의 계가라によって 前に進むことができず 止まっている姿. 죄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 죄의 계가라によって 自ら 자신의 品格を 下げている姿. 마귀의 권세 앞에 눌려서 그 우울한 그 포로된 자의 모습.
悪魔の権勢の前で押しつぶされて、もう本当に憂鬱な囚われた姿。 수치스럽고 일그러진 그러한 자존심의 모습. 恥ずかしくて歪んだ自尊心の姿。 이러한 영적 모습이 그들과 똑같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このような霊的な姿が彼らと同じだと感じたからです。 수용소에 갇혀서 자신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더러워진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수용소の中で閉じ込められて排泄物によって汚れていったユダヤ人の姿が 마치 죄의 오물 가운데 있는 그 나의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데 스미노 오부츠노 나카니이르 지분노 스가타카노 요니 간지타카라데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죄의 배설물로 더럽혀진 그러한 세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마 와타치가 이키테이르 코노 요노 나카와 스미노 하이세츠부츠 니요테 모 게가레테 시마타 요노 나카다 토 이에르 노데스.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독일군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수용소の中に 閉じ込められていた ユダヤ人たちは ドイツ軍によって 彼らは 汚れていました。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는지는 아는지요? しかし今日の私たちは 自分たちの 罪の 위에に 汚れ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죄의 오물로 더럽혀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존심이 무너져 있진 않은지요. 쯤이나 오부츠데 개가레 뭐 요거레테이르 지분의 스가타오 미테 지존신가 고와레테이르노데와나이데쇼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데 미즈카라 지분의 힌카쿠오 사게테이르 스가타와 나이노데쇼카. 죄의 오물로 인해서 수치스러워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쯤이나 오부츠니오테 지분의 스가타오 하스카시쿠 바카리 오모테이르노데와나이데쇼카. 여러분, 수용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물 반컵으로 자신을 씻으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수용소の中にいた 유대인들은 그 나머지 한푼에 자신의 몸, 얼굴을 갈아이 자존심을 守りました. 독일군을 향하여 반컵의 물로 이를 닦으며 저항했습니다. 독일군에 향해 나머지 한푼의 물을 持って 혀를 미각히 대꾸していたのです. 반컵의 물로 얼굴을 씻으며 보란 듯이 투쟁에 나아갔습니다. 半分の水で顔を洗い、これ見るようが白に戦い続けました。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수치심을 나의 수치심을 씻어야 하는 걸까요? だったら私たちは何をもって自分たちの恥ずかしめを洗い清め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무엇으로 나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何をもって自分の自尊心を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何に向かって誰に向かって戦うべきなんでしょうか? 네, 우리에겐 반컵의 물이 아니라 そうです. 私たちには残りの半分の水ではなく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수치심을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오니を持って 罪の恥ずかしめを洗い清めていこうじゃありませんか?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며 회복해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시오니 타요리 자신의 지존심을 마무리 회복していこうじゃありませんか? 원수 마귀를 향하여 보란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며 싸워 나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마 사탄에 向かって これ見ようが白に 예수님의 지시오 宣言しながら 자신의 지존심을 마무리 戦っていきましょう.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존귀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様の 지시오によって 우리たちは 도토이 하나님의 고도모니 나리마시타. 결코 더러운 죄악이 우리를 그 더러운 가운데 영원히 가두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시테 게가레타 쯔미가 우리たちを 영원히 게가레の中に 閉じ込めておくことはできません. 결코 수치스러운 나가에 계속 가두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시테 하츠카시메の中に 우리たちを 閉じ込めておく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원수 마귀는 우리를 포로로 패배자로 계속 잡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마 사탄은 우리たちを 敗北者として 捕虜として 最後まで 영원히 捉えておく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本文で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마시테 그리스도가 기준のない 고지신을 도코시에의 미타마니요때 하나님께 오사사게になったその血は
どんなにか私たちの良心を清めて死んだ行いから離れさせ生ける神に仕えるものとすることでしょう。그리고이말씀은희망의말씀인것입니다。皆さんこの御言葉はまさに希望の御言葉なんです。나의양심이나의마음이죄의오물로인해서아무리더러워졌다하더라도私たちの良心心がいくら罪によって汚れていたとしても강하게굳어져있다하더라도가타구나になっている心があるとしても그수치로운부분이있더라도恥ずかしいな心があったとしても예수님의피를의지하며회개하며선포할때예수様の血潮に頼り悔い改め宣言したい歩んで続ける時그럴때나의수치스러움이사라지고そうすると私たちの恥ずかしめが消え去り죄의불의에서깨끗하게되는그능력을체험하게됨을믿으시길바랍니다罪と不義から清く洗い清めてくださる力を体験でき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우리는영광스러운하나님의자녀로서하나님을섬기며이기는삶을살수가있는것입니다。皆さん、私たちは栄光なる神様の子供として神様に仕え勝利する人生を生き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예수님의보혈에는이러한능력이있음을믿으시길바랍니다。예수様の血潮にはこのような力が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예수님의보혈에는죄를이기는능력이있습니다。예수様の血潮には罪を打ち勝つ力があります。유월절어린양의피를죽음의사자가피해갔던것처럼스기코시노고이츠즈노지시오오시노스카이가사케테있다요니예수님의보혈에는원수마귀를물지는능력이있는것입니다예수様の지카지시오니와악마사탄노치카라오시리조케르치카라가아르노데스여러분우리의영적자존심을내주는순간에나상와타시타치노레이데키나지손신오아키라메테시마우순간삶에대한의지도소망도소멸되고마는것입니다生きる意志も希望も消えてしまうのです오직예수님의보혈의능력을의지하며선포함으로써ただ예수様の血潮の力を頼り宣言していくときに우리의영적그자존심이회복되어지고私たちの霊的な自尊心が回復され하나님의자녀로서하나님의그자존심으로정말이기는삶을사는저와여러분이되길예수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神様の子供として子供らしくまた神様のプライド自尊心として勝利する人生を歩む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